안녕하세요. 디지털 컨텐츠 그룹 스마트몬 활용강사 오영덕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카카오톡 친구 그룹에서 친구 즐겨찾기 추가, 해제 및 이름 변경하기를 해보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친구 관리 내용인 숨김, 그리고 차단하기, 그다음에 해제하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내보내기를 해보고, 1대1 보이스톡 하기, 그룹 보이스톡 하기, 카카오톡에서 1대1 페이스톡 영상통화 하기, 카카오톡에서 그룹 페이스톡 그룹 영상통화 하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구 목록을 즐겨찾기 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창에서 즐겨찾기 할 친구의 이름을 지그시 한번 눌러보면 메뉴가 생깁니다. 이 메뉴에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터치하면 즐겨찾기 목록 안에, 즐겨찾기 목록 안에 이렇게 즐겨찾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된 친구의 목록에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할 이름을 클릭하여 이름 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터치. 자, 지금 내 거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이렇게 저는 이름을 변경해서 한번 변경해 보았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이 친구를 즐겨찾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쿡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해제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해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즐겨찾기에 해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목록에서 숨기고 싶은 친구를 숨겨보겠습니다. 여기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를 친구 목록에서 숨기고 싶을 때도 지그시 터치를 해주시면 숨김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숨김을 한번 클릭을 하면 친구 목록에서 숨겨져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구 목록에서 이번에는 차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친구 목록에서 클릭을 해서 차단 눌러주시면 차단도 할수 있습니다. 차단을 할 때는 메시지를 차단할 것인지, 메시지뿐만 아니라 프로필도 비공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 차단으로 했습니다. 메시지 차단으로 해봤더니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수 없는 친구들이 동기화가 되거나 추가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친구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친구 목록에서 차단할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단한 친구와 숨김 친구를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설정 메뉴에 전체 설정에 친구를 선택하면 차단과 숨김한 친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쪽 상단 메뉴에 톱니백국처럼 생긴 설정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설정에 관련된 메뉴가 있는데 전체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톡.
이렇게 전체 선정을 터치한 다음에 친구라는 아이콘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설정에 전체 설정, 그다음에 친구를 클릭하면 여기 중간쯤에 친구 관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친구 관리에서 이전에 방금 전에 했던 숨김 친구 관리와 차단 친구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김 친구 관리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톡. 그럼 방금 숨김 친구 했던 친구가 있네요. 여기에 가서 관리를 눌러봅니다. 관리를 눌러보면 숨김 친구 한 친구를 다시 친구 목록으로 복귀할지, 차단할지, 삭제할지의 여부의 메뉴가 보이는데 저는 다시 친구 목록으로 복귀시켜 보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되면 친구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전 메뉴로 가서 차단 친구 관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차단했던 친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단한 친구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제가 실수로 차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자꾸 메신저나 이런 것이 와서 다시 차단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실수로 친구를 차단했을 때는 다시 관리에 가서 다시 해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관리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차단 관리해서 메시지를 차단할 건지 프로필도 비공개할 건지, 차단을 해제할 건지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차단 해제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메시지를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숨김이나 차단을 했을 때는 이 설정에 친구 관리, 차단 관리 메뉴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와의 채팅창에서 나의 현재 위치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은 친구를 선택해서 채팅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들어가서 하단 메뉴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터치해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도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위치 정보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를 허용하겠다고 설정을 되어서 그런 창이 뜨지 않지만 설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위치 정보를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음이 나오면 거기를 현재 창에서 허용하겠습니다라고 해주고 위치 정보 보내기를 클릭하면 현재 내 위치를 보내드릴 수가 보내 차, 채팅창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카카오맵이나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바로 연결해서 카카오 앱으로 그 위치를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볼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집을 소개하거나 집에 대한 정보를 줄때 쉽게 이렇게 채팅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1대1 보이스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스톡이라는 것은 채팅창에서 전화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스톡에 하기 위해서는 친구 목록에서 보이스톡 할 친구를 더블클릭하여서 우선은 더블클릭해보면 1대1 채팅, 통화하기,
페이스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채팅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통화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통화하기 버튼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전화번호와 함께 보이스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는 일반 통화이고, 그다음에 보이스톡을 클릭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연결 중입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결 중입니다라고 나오고 있고, 화면에 이렇게 음성 필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고양이 음성이나 강아지 음성으로 필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마이크를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통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보이스톡 한다고 창에서 핸드폰에 됐을 때 통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통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로 마이크로 통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스피커로 통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룹 보이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보이스톡도 마찬가지로 그룹화되어 있는 채팅창에 가서 그룹 채팅창을 가게 되면 그쪽에 잠시만요. 그룹 채팅창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톡과 영상 통화하기가 있습니다. 보이스톡은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이고, 그룹에서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영상이나 보이스톡을 하기 때문에 뭐 화상이나 이런 통화 그룹으로 하게 되면 보이스톡이나 영상 통화를 그룹으로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영상 회의하는 것처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게 되겠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친구 목록에서 즐겨찾기랑 숨긴 기능과 그다음에 차단 기능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채팅창에서 1대1 보이스톡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영상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한 번에 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친구들과 같이 서로 통화를 해보거나 연습을 해보면 더 활용이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팅방에서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건데요. 그룹 채팅방을 만든다던가, 채팅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다던가, 그다음에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중요한 내용을 책갈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채팅방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